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중국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위치한 네팔은 비교적 근래의 민주공화국이 된 나라로 정식 국명은 네팔연방 민주공화국입니다. 인종은 북인도인을 닮은 인도아리안 계열이 주류이고 동아시아인을 닮은 티베트 몽고족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팔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중국과 인도에 비해 작을 뿐 인구가 3천만 명이고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2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 이웃나라였던 시킴과 비교해보면 네팔 인구는 예나 지금이나 시킴 인구의 50배입니다. 시킴이 인도에 합병된 1975년에는 시킴이 30만, 네팔이 1400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국이 네팔인들을 시킴으로 이주시켜 인구 구성비를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팔 역시 1814년 영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저항 끝에 협정을 맺고 영토 4분의 1을 영국에게 내주고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근래인 21세기 초까지 왕정을 유지했습니다. 비운의 명군인 샤왕조의 10대 국왕 비렌드라는 1972년에 즉위하여 절대 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꾸고 2001년에 55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를 비운의 명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통치 30년이 되던 2001년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 디펜드라의 총에 맞아 죽는 참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디펜드라는 사건 직후 자살 기도를 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음에도 왕실의 자동 승계 조항에 따라 56시간 동안 11대 국왕이었습니다. 직후에 12대 국왕으로 즉위한 인물은 비렌드라 국왕의 동생이자 디펜드라의 삼촌인 갸넨드라입니다. 그는 사건이 있던 날 밤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사건의 동기와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2001년 6월 1일, 세 번째 금요일, 네팔의 오랜 전통에 따라 왕족 일가는 나라야니티 궁에 모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국왕 가족과 왕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왕 가족은 국왕 부부와 디펜드라 왕세자, 그의 동생 니라잔 왕자, 쉬루티 공주였고 그 외 왕족은 주로 국왕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네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디펜드라 왕세자는 사건이 있던 날 밤에 술에 취한 채 궁중연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사소한 시비를 걸다가 동생과 사촌의 손에 이끌려 침실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연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곧 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지 않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기관단총과 소총을 들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보안요원이 계단 꼭대기에서 총을 들고 나가는 그를 발견했지만 왕세자가 총수집가로 유명했기에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곧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공중을 향해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디펜드라는 만찬장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국왕인 아버지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국왕 곁으로 달려온 삼촌과 고모들을 쏘았습니다. 왕비가 충격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러 서둘러 자리를 떠나자 그는 어머니를 찾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동생 니라잔 왕자가 어머니를 가로막으며 제발 어머니를 쏘지 말라고 차라리 자신을 쏘라고 애원했지만 디펜드라는 둘 다 쏘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홉 명을 죽이고 직후에 총으로 자살 기도를 했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추정되는 범행 동기는 결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디펜드라 왕세자는 당시 30살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이튼 칼리지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만나 10년을 사귄 연인인 데브야니 라나가 있었습니다. 데브야니 라나는 아버지가 네팔 장관을 역임했지만 어머니가 인도 여성인 인도계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디펜드라 왕세자는 그녀를 집안에 소개하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국왕 내외는 네팔의 심각한 반인도 정서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네팔 사람들이 왕세자가 30살이나 되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시기로 그들의 갈등이 거의 정점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비렌드라 국왕과 아이시와르 왕비는 한 발 양보하여
그에게 왕위를 계승하려면 집안에서 선택한 여자와 결혼하고 라나는 애인으로 만나라고 끝까지 라나와 결혼하겠다면 왕세자 자리를 남동생인 이라잔 왕자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이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네팔인들은 금지된 로맨스가 낳은 참혹한 결과의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왕과 왕비, 디펜드라의 남동생 이라잔 왕자, 여동생 쉬루티 공주, 디렌드라 왕의 남동생과 여동생들, 그리고 사촌 등이 죽었고 다섯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국왕 가족이 전멸했습니다. 연회 다음 날인 6월 2일 사망한 국왕 가족과 왕족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네팔인들의 깊은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카트만두 외곽 파슈파티나트 사원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6월 4일 디렌드라 왕의 남동생 갸넨드라가 차기 국왕으로 선포되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인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갸넨드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가 연회에 불참한 점, 참석한 그의 아들과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디펜드라가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쪽 관자놀이에 총을 맞고 죽은 점. 사건 직후 경시청 법의학팀의 지원을 거부하고 급하게 화장을 해버린 점. 격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례식,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등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시켜 갸넨드라의 퇴위를 요구하는 수천 건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팔인들은 갸넨드라에게 분노를 표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갸넨드라는 진압경찰을 투입하여 봉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네팔 시위대는 궁으로 몰려가 우리는 갸넨드라 왕을 원치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갸넨드라와 그의 아들 왕세자 팔라스는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디렌드라 왕과 달리 거만한 데다 상류사회 사람들과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처음부터 네팔인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갸넨드라는 즉위 후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디렌드라 국왕이 시행한 입헌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군정을 하고 독재를 했습니다. 갸넨드라는 2005년 2월 의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뒤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쿠데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민중봉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2006년 수십만 명의 네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항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변해갔고 갸넨드라 국왕은 마침내 독재를 포기하고 퇴위에 동의했습니다. 2007년 네팔은 국민투표를 거쳐 군주제를 완전히 폐지했고 2008년 총선에서 선출된 네팔의 첫 재헌의회는 대통령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네팔 공화국으로의 변경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로부터 궁을 비우라는 통첩을 받은 갸넨드라는 2008년 6월 11일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카트만두의 나라야니티 궁을 떠났고 그곳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2008년 재헌의회 총선 결과 중국 모택동주의를 표방하는 네팔 공산당이 일당이 되었지만 초대 대통령으로는 국민회의당의 람바란 야다부가 선출되어 7년간 재임했습니다. 지금은 2대 대통령이 재임 중인데 네팔 공산당의 비디아 대비 반달이라는 여성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결과지만 총격 사건의 주범인 디펜드라는 현재 네팔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더 이상 전직왕도 왕족의 일원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